친해질 턱. 가정면 앞골당 무엇이 오를까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온 게 묘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전 국토의 묘지화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걸 이제 타개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가가례라는 말이죠. 가가례. 집안마다 그 풍습이 있고 가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불교 쪽은 다비라고 그래서 화장을 하고 또 유교 쪽은 매장을 이렇게 중시하는 편이고 또 이제 뭐 여타 종교나 신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참 집안 형편에 맞게 예를 들면 어떻게 생활이 좀 넉넉해서 선산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선산에 모시는 그런 매장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렇지 못하고 매년 성묘나 걸초하기가 쉽지를 않은 상황이고 이러니 그래서 납골당에 모셔서 현대화한 장소에서 추모에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이렇게 좋고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종교나 이념이나 가풍이나 풍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일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상대를 인정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화장을 하느냐, 또 어떻게 감히 부모님을 갖다가 아무리 자기 나가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치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여기 이 문제에서도 상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집안은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구나. 아, 저 집은 풍습이 저런 거로구나. 그래서 생긴 속담이 그거 아니에요. 남의 제사에 밤나라 대추나라 한다. 이 현상도 상대방의 그런 풍습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풍습.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종교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이념 문제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안고 가는 자세. 예를 들면, 매장을 중시하는 집안은 매장을 중시하는 집안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어떤 이제 납골당을 중시하면 납골당을 중시하는 그런 풍습을 하면 되는데, 납골당을 중시하는 분들은 에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해요 라고 하고 또 이게 야 이게 부모 나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어떻게 화장을 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가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른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럴 나이는 안 됐지만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나이니까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을 뜨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존엄사 문제 있잖아요. 존엄사.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참 내가 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나는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나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나는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임종이 다가왔는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연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그때 내가 이제 장남의 입장에서 동생들한테 어머님이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어머님 소원대로 해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차마 못 꺼내겠더라고.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하는 우리 누나야, 우리 누나. 그때 제가 그런 말을 꺼내기 전에 우리 누나가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좀 서운하고 좀 불효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 원하신 대로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신 게 아니고 그야말로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그러고도 자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소위 연명하실 수가 있는 건데 불효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이 세상에 영원히 생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나는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뭐 여유가 있어서 나는 매장을 해다오, 아니면 뭐 종교적인 그런 신념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납골당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자제분들에게 좀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가가래. 각 집안마다 풍습이 있고 또 예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풍습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한 풍습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가가래입니다. 끝.